안녕하세요. 아이오.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 너무 춥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귤을 준비했어요. 역시 겨울엔 귤이죠. 방금 밥을 먹고 와서 전 좀만 이따 먹을게요. 자기도 귤 먹고 있대. 역시 겨울엔 귤이지. 그렇지. 귤이 엄청 달아. 맞아, 요즘 달더라. 이거 탕후루가 필요가 없어. 미칸. 안녕하세요. 하여튼 여러분, 저희 어저께 가요대전 어떠셨나요? 완벽했대. Very nice. Thank you. 귤을 어디서부터 까니? 전 중앙이요. 나도 여기서부터 까는데 그냥. 어디? 이게 이거. 나의 꼭다리 그래? 위에? 난 중앙부터 까는데? 난 그냥 여기 옆구리 까. 좋았대. 다행이네요. 망토 비하인드 프로 달래요. 원래 연습 때는 1,000원짜리 그 다이소에서 산 걸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근데 그건 한 번도 풀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의상으로 준비해서 하니까 망토 좀 무거워지고 디테일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고급져졌어. 리허설 때 하나 떨궜나? 두 개 떨궜나? 그래서 그때는 찍찍이만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똑딱이로 해야겠다. 아니야, 원래 똑딱이었고. 맞아. 근데 리허설 듣고 찍찍이로 하니까 풀린다. 똑딱이로 해야겠다. 그래서 똑딱이 플러스 찍찍이로 했어. 그래서 퍼지팀이 내거 채워주면서 아, 됐다 이제. 내가 나다 채웠거든. 근데 내가 제일 먼저 풀렸어. 딱 3절, 아, 브릿지인가 보이거? 브릿지라고 하기 브릿지 전에는 뭐 3절 전. 3절 그 은준이 형 파트 때 거기서 막 안녕 안녕 하잖아요. 그때 돼서 이제 딱 주위를 봤는데 이미 떨어진 멤버들이 있길래 아씨 나도 던져야겠다고 그냥 냅다 던지고 있어요. 뭐 이제 저랑 휴닝카이는 다른 세 명이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눈치껏 같이 이제 벗으면서 다 같이 벗은 팀워크를 만들었지. 맞다. 우리만 쓰고 있으면 티니까 이제 세 명이 벗겨졌으니까 우리도 이제 벗자 한번 눈빛 교환하고 동시에 벗었어. 그랬어. 아 진짜로? 과연 그랬을까? 아 진짜로? 아, 우리의 팀워크가 아주 대단했구나. 그래, 우리 수빈이 형 프로 만들어 주자. 그래. 형, 프로 해. Thank you.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제 휴닝이랑 저도 떨어진 건데 이제 안무 쌤이 보면서 이제 감격을 했대요. 와, 센스가 있구나. 팀워크 미쳤다. 근데 그것도 진짜 우연이다. 맞아, 동시에 벗겨졌어. 안무 같았어요. 네, Thank you. 구성 같았어. Thank you. 저희가 이제 신년이잖아요. 그쵸? 신년 운세 뽑아왔어요. 아. 이걸 생일로 막 입력해서 하는 거래요. 이런 거 믿는 사람?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없는 멤버들 것도 뽑았으니까 이 자리에 없는 멤버들 거 읽어주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래요. 형이 하나 읽어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나의 순으로 읽어볼까요? 그래요. 자, 막내부터 마침부터. 마침부터 갈게요. 오케이. 자, 연준. 어떠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부동심이 살아나는 덕분에 자기 중심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오. 한번 하고자 마음먹은 일에 대해선 방향을 바꾸지 않으려 합니다. 꾸준히 이어가려고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올곧고 강직하다는 Sorry. 내 쪽으로 했어. 평가를 들을 수도 있겠네요. 또한 일반적으로 냉철하고 현실적인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판단과 결단도 올바르게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현실에 대해 지루함을 잘 느끼진 않지만 지루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쉽게 자신의 터전을 옮기려 하지는 않습니다. 올한 해는 자신에게 주어진 활동 무대에서
더욱더 견고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평상시 상상으로만 그쳤던 일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테니 원대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실행해 못하네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만끽하지 못했던 기운이란 걸 느끼게 되면서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겸손한 자세로 잘 넘긴다면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우직한 모습이 두드러지고 예상치 않은 주위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전보다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만들기 바랍니다. 예년과 다르게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얻게 되고 유리하게 먼저 그것을 활용하여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매우 좋은 기운이 드는 한 해입니다. 오, 일단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보통 나쁜 소식을 들려주진 않으니까. 그렇죠. 나쁜 소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아직 읽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일단 좋은 소식이니까 박수. 오케이. 웬만해서는 좋은 것만 네. 써주지 않을까. 네. 다음 뭐 승인이 형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연준이 형이 좋으니까 됐다. 그래, 됐다. 수빈, 커다란 변화를 만들기보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확장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강한 난관에서는 피해갈 줄 알고 어? 주변의 사소한 변화도 미리 감지해서 그에 알맞게 어? 대응할 수 있는 재치와 융통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으니 복합적인 상황에서도 순탄한 해결점을 찾는 대단함이 돋보이는 한 해입니다. 야, 얘 복붙했네. 현재 잘 순응해가는 해입니다. 올해는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오케이 첫 문단만 똑같나 보다. 다행이다. 야, 마지막 줄도 똑같은데? 중간에도 똑같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네. 네, 본기가 읽은 데까지 똑같았고요. 현재 잘 순응해가는 해입니다. 네, 뭐 올해는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전보다 활기찬 기분을 느낄 수 있고 동료들과 더 깊은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오, 네. 또 울겠네 콘서트 하다가. 혼자서 못 똑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둘이 동료애를 느끼나 보다. 아, 서로 느낄 수 있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야 원하는 것을 더 빠른 시간 안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비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성공의 순간이 가까운 시기로 당겨지게 된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견고하고 탄탄하게 자신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현실적인 환경은 그런 체감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 줄 더 있어, 수빈이 형. 오, 야, 근데 뭐야? 이게 겹친다는 거는 우리가 내년에 되게 잘 된다는 그거에 그러니까 여기네. 어, 수빈이 한 줄 더 있어. 맞아. 여기 한 여기도 있어. 여기는 이렇게 딱 끝났는데 저는 마지막 한 줄로 사람들과 관계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인다면 본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길 것이니 잘 운용하길 바랍니다. 네,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 보여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 근데 저는 이거 저랑 본기랑 너무 똑같은데요? 저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으흐. 이미 다 말했어요. 제 마지막 줄 말고는 다 복붙. 네. 네. 태연이. 태연 가겠습니다. 자신의 안에서 변화를 지켜보고 생명을 키워가듯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품성이 잘 드러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기본적인 성품 덕분에 평상시 좋은 인상을 주변에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한두 번 정도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유독 자신의 것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게 표출되기도 합니다. 마치 진귀한 보석을 찾기 위해 오랜 노력과 공을 들였기에 꼭 그것을 캐내야 한다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올 한 해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속에서 계획적인 삶의 흐름이 예상됩니다. 새롭게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확장하거나 아니면 잘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안정되어 간다는 것은 보다 큰 것을 얻기 위한 바탕을 닿게 됨을 의미하며 큰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기 위한 시초가 될 수 있으니 올 한 해를 알차게 잘 닦아 나간다면 곧 더 큰 성공의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지럽고 무질서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되도록이면 규칙적인 생활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미래를 위한 다지는 한 해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나 올해는 아닌가 보다. 내후년인가 보다. 그런가 봐. 미래를 뭐 너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우리가 잘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내년도 잘 되고 내후년도 잘 되는 거지. 그렇지. 사실 뭐 우리는 팀이니까 한 명이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는 거지. 휴닝카이. 야, 이거 휴닝카이인데 완전 첫 줄부터. 넌 뭐 휴닝이 부모님이야? 너 왜 이렇게 휴닝이를 아니 맞잖아 이거 이렇게